사바데 TV의 정승우에 성격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바데 TV는 제가 태국 41년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작년 코로나 사태의 5월 달에 만들어서 지금 한 9개월 진행해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 사바데 TV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바데 TV를 치고 들어가면 S자가 대문자, TV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승희 선교사 한글도 조금 나오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 거예요. 사바데 TV, 제가 만든 이후에 사바데 TV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벌써 딱 보면 제 얼굴 나타나잖아요. 네,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코로나 사태를 기해가지고 태국 정부가 선교사 비자를 갖다가 1980년에 제정한 그런 법률을 갖다가 실행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혹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선교사 정식 비자를 가졌어도 코로나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두 번째는 태국에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종교성에서 추천서를 주지만은 새롭게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임 선교사 추천서를 갖다가 발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국 정부가 선교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도 복용해야 되는 제 약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태국에서 사역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사역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사역이니까 이게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코로나 사태도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방콕에서는 방콕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치앙라이 오면 산족교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치앙라이 신학교에서는 그저 신학생을 교육하고 또는 목사 후보생들 직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치앙라이에서 이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비행기가 뜨지를 않고 비행기가 오더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실어나르지 않고 화물만 실어나르죠. 근데 태국에서는 한국에 특별기를 띄워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들을 실어나르는 일을 하는데 그 자리가 다 차는 게 아니니까 얼마를 갖다가 한국 사람이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태국 정부는 특별 비자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 비자를 받는 사람 즉 마음에 맞는 사람 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 비자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돈 중심이니까. 근데 선교사들 중에 혹은 선교사 사역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 사태 때 한국에 나간 사람들이 못 돌았잖아요. 못 돌았어요. 제가 이제 약 얘기도 했죠. 크레딧 카드. 아우 또 그 작년에 또 뭡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새롭게 발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우 참 골치 아팠습니다. 골치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은 제가 두 사람, 하나는 선교사 비자로 들어온 사람. 또 하나는 은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특별 비자가 아니고.
우리 선교사 또 하나는 선교사 비자 죽어버렸으니까 특별 비자를 신청해서 돌아.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치앙라이에 있는 어떤 박 목사님은 사교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회사 일도 하다가 나중에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 나중에 돼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근데 역시 태국에서의 비자 스테이터스는 선교사 비자가 아니고 은퇴 비자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은퇴 비자는 정식으로 일하는 비자가 아니죠. 여기서 노년을 쉬면서. 그러나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노년 비자든지 재단법인 비자든지 무슨 비자든지 가지고 비자 스테이터스를 해결해가지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은퇴 비자는 기간이 2년 동안 딱 한 다음에 또 다시 한국에 나가서 그 다시 비자를, 은퇴 비자를 받아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침 그것 때문에 나간 것 같이 보여요, 한국에. 그랬는데 들을 수가 없어. 그 하여튼 은퇴 비자를 한 다음에 그 선교사는 사교가 좋으니까 대사관에 그 태국인 사무원 같이 보여요. 태국인 사무원 같이 보여. 아, 거기하고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같이 보입니다.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 그러면 혹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선물도 주고받고. 아, 이런 관계. 태국이라는 나라는 법도 있지만 법보다도 앞서는 게 알고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법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술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선교사에게 그냥 좋은 탈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만나기도 그냥 보통 많이 만난 게 아니고 피차 알고 지내는 그런 차이가 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무원이 이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태국 갈 수 있냐? 아, 이렇게 연락이 온 게 됐죠. 아마 자리가 이렇게 다 분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아마 사고가 생겼던 모양이죠. 자리 한 자리가. 그럼 자리를 비어서 비행기를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지내던 이 선교사가 생각난 거죠. 지금 그 사람은 아마 선교사라고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은퇴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선교사에게 하는 거죠. 산족한테.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개지. 박 목사님. 박 선생님. 지금 와서 갈 수 있겠냐? 마침 서울에 있어가지고 급히 갔는데 대사관에 문 닫을, 태국 대사관에 문 닫을 시간이 되니까 셔틀을 갖다 반절 좀 내려놨더래. 지금 끝났는데 그 사람 들어오기 위해서 다 닫지 않고 반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허락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바로 공항에 가서 태국으로 들어와서 방콕에서 14일간 격리를 한 다음에 치앙라이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퇴 비자입니다, 이 사람. 지금 태국 정부는 은퇴 비자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 비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비자가 아니고.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태국에서 말하는 은퇴 비자.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에 들어오게 생겨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이 가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사교술.
인간관계, 예? 이 사교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비좁은 자리, 그것도 대타로, 내 생각엔 대타로 급히 이같이 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에게서 보면은 태국의 원리인 법보다 알고 지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는 그런 것이 통원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사역할 때도 태국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선교사에게 수월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과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커럽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저기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염려까지 제가 첨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KPM 타일랜드의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 안 되지만 혼자서 한국에 가서 그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가 없죠.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선교사 비자는 갔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탕아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요. 거기도 대사관을 불나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케이스의 박 목사처럼 네, 이 사람이 무슨 개인 관계를 쌓지를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선교사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열리니까 계속 특별 비자 그걸 놓으라고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힘쓰던 그런 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그것은 특별 비자 그걸로 들어온 거예요. 특별 비자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선교사에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비자 스테이터스는 해결된 게 아니죠. 지금 들은 것 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비자가 3개월 줬으면 그 다음에 또 3개월 주고 3개월 주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한 1년 정도 비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뭡니까? 이 그 예? 코로나 사태가 금년에는 끝나야 돼요. 금년에는 금년 전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 제대로 돼가지고 하지요. 이 비자 선교사 비자가 그분은 또 죽었으니까 그 선교사 비자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출발해야 되니까 새로운 선교사. 그러면 종교성에서 처리 안 해주니까 아직 언제 그 서류를 받아서 선교사 할 수 있을 것이냐? 종교성에서 그 추천서를 떼어주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선교사 비자를 받아 가지고 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상황이 되어야 돼.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반대로 부부간에 지금 태국에 딱 들어와서 선교일을 하고 있지요. 아까 말하던 이 선교사 비자가 어쨌든 우리 선교부, 예, 임 목사님은 신 목사님이 특별 비자로 갈 수 있는 길을 텄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가족들이 전부 태국에서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급한 마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 비자를 포기하고, 예, 이 특별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 특별 비자 그 편으로 신 목사님처럼 가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해줬어요? 선교사 비자는 정식 비자예요. 태국 정부가 내준 정식 비자예요. 예. 근데 그걸 내버리고 임시 비자, 그래? 예? 생리를 빼고 금리를 받겠다. 예? 그런 일이냐, 그게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태국식으로 태국 적응에 대한 정착에 대한 그 얘기를 소개해 줬죠. 자, 태국의 그 저기 그 사무원 이 사람하고 말이 통하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길을 열고 이 사무원이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영사를 만나 면접 해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영사와 함께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네가 태국에 적응되고 정착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영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10년이 안 되니까 아직도 태국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태국의 그 관리, 영사를 갖다가 감화시키든지 무슨 업어치든지 뭐 해가지고 길을 열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가서 주장을 하라고. 뭘? 내가 정식 성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야지. 그거요. 아, 그걸 가지고 딱 열쇠라 그거요. 그래서 그 영사가, 아, 이 친구를 보내줘야 되겠다. 예, 그렇게, 예, 상황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꿔서 특별 비자로 들으려고 든 생각을 바꿔가지고, 예, 아,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목사님은 이 얘기를 나누다가, 예, 신목사님이 코치를 좀 해줬어요. 신목사님 더 선배니까. 선교사 냄새를 피지 말고, 어차피 특별 비자 그거 있어서 비자 이 대사관에 인터넷으로 그 신청을 하고 비자 이 대사관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를 하느냐, 리엔트리 비자 받아온 것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리엔트리를. 지금 선교사 문이 안 열렸으니까 선교사를 먼저 앞에 세우면은 그 리젝트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리엔트리. 리엔트리는 이게 무슨 리엔트리인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태국 정부가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런 비자니까 그걸 먼저 제시를 하면서 이와 같이 접근을 해 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난에 선교사라고는 썼대요. 예. 그런데 인터넷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줬다. 하나님 도와줬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일편단심. 내가 어떻게 태국에 할 것이냐. 아, 이래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돌아서 지금 정상적인 선교사 활동을 해요. 치앙라이는 박 목사는 은퇴비자로 정상적으로 하고 치앙마이에 있는 신목사는 특별비자로 와서 지금 불안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선교사에게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면 골치 아파요. 우리 생각에 빨라도 금년 상반기엔 되지 않을까,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에나 좀 바라볼 수 있는. 왜냐하면 백신들이 생겨가지고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아 이제는 살아가겠다, 이제는 문을 열어도 되겠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유스러우면 되는 거니까. 그 신선교사는 자유스러워야 되거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자유스러워야 종교성에서 허락을 받아도 밖에 나가서 선교사 비자를 받고 가져가지고 들어와서 선교사 비자로 정식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요. 자,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사를 만날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만 했는데 특별 비자도 아닌데 이와 같이 허락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내가 치앙라이 왔을 때 치앙라이 박 목사님도 만나고 치앙마이의 신목사인 임 목사도 만나고 다 얘기를 들어봤죠. 시간이 나면 이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선교사 비자로 이같이 허락을 받고 들은다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던 그런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했는데 리젝트 됐대요. 임 목사가 한 것, 임 목사가 했으니까 나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될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져간대요. 저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이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길이 열릴까?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제가 임목사보 그랬죠. 기도만 해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못 도와준다. 성계부 단체장도 못 도와줘. 아, 그러니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했지 그랬더니 많이 했다네. 죽게 하면 살게 해야 돼요. 왜?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거든. 지금 도와줄 분은 누가 못 도와줘요. 하나님뿐이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은 그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많은 열정이 없었던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많은 조심도 없고, 예. 선교사로 자유스럽게 태국에 살다 보니까 조심성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했죠. 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좀더 조심해라. 앞으로 태국이 선교사 비자가 절반으로 끌리는지 선교사를 막을는지 모르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코로나 사태를 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사 그걸 처리를 안 해줘. 태국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비자를 연장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비자 연장해요. 근데 새롭게 하는 사람 안 돼요. 예. 치앙마이 신목사도 이제 새롭게 하는 사람 돼요. 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새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처럼 되죠. 옛날에는 우리가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신청할 때 그랬어요. 내가 언제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거 같이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다. 그걸 자랑삼아서 했어요. 근데 태국 정부가 1980년도부터 이 선교사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한 10년이면 선교사가 없어지는 그 상황으로 그 법규를 만든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 태국에 들어왔단 말을 원래는 이 신청서에 썼어요. 자랑스럽게. 근데 지금은 그걸 빼버렸어요. 왜? 너 오래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선교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왜? 옛날 사람 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 여러분, 태국이 앞으로 선교사 비자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 자유스러울 때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선교사 아닌 사람은 더군다나 선교사 비자가 아닌 사람은 더군다나 조심해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네. 돈으로 선교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선교 그러면서 하지 말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표를 다 마치고 온 분들은 태국 선교사 하려면 태국 선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늙었으니까 태국 선교사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온다는 거 어려워요. 지금 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일이 지금 정규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선교사들, 정규 선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이 일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라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조심스럽게 일을 하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에 들을 수 없는 태국 선교사가 태국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실제적인 감증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